다음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지금 남동공단 왔는데요. 여기 지금 반대편 지금 저 정면을 보이는 저 공장입니다. 근데 후진으로 들어오나네요. 차 안 올 때 앞으로 쭉 빼가지고 운전대 후진이니까 뭐 들어가는 데는 이상 없겠습니다. 자, 후진으로 한번 엮겠습니다. 차 안 올 때 딱 중앙선 넘어가가지고 후진으로 넣어야죠. 차가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가 않네요. 회사 문이 이렇게 좁아요. 차를 어디로 대략할지 모르겠는데 뒤로 일단 쭉 빼놔야죠. 앞에 저거 세모 뺀거 지금 좀 빼야 되겠네요. 바로 빌려가지고 일단 시동 끄고 바로 실을 모여. 핸드카 갖고 오네. 바로 실을 모여. 망치 빌려가지고 이거 빼냈습니다. 깔끔하게. 아, 장돌이 이거 못 빼는 거 이거 하니까 바로 되네. 컨테이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실어주네요. 2시 작업인데 바로 실어주네요. 빨래대 이거 쫙 실어. 뒤에 차가 한 대 더 있나? 물건이 많은데 뒤에 차가 한 대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 컨테이너 넘겠는데 보니까 싸란 거 보니까 한 컨테이너 넘겠어. 자, 일단 작업은 한 대 더 있다. 제 거는 저 우측에 있는 것이 있고 좌측에 요 보이는 거는 또 한 대 더 있는 겁니다. 금방 실어버렸어. 마지막.
고맙습니다. 끝. 간단한 프레이로 한 30분 한 30분 그림 같네요. 자, 나가봅시다. 제발 지금 시계는 12시 50분이네요. 12시 50분. 아, 딱 작업 빠르네, 진짜. 12시 반에 점심시간 끝난다 해가지고. 반에 맞춰오라 해가지고. 한 21, 2분에 들어왔는데. 금방 해버렸어요. 자, 하차지는 부산 깐만 BIT. 깐만 BIT 내려갑니다. 아, 내려가면서 또 올라오는 오더를 받아야 되겠죠. 깐만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421km. 내비게이션 상으로 5시 50분 도착 예정이네요. 오전에 촬영한 거 지금 방금 편집해가지고 올렸는데요. 지금 영상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영상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는 남동공단. 남동공단이라도 코스는 괜찮네요. 바로 고장 IC에서 한 3km 정도만 들어오면 되네요. 코스는 남동공단이라도 코스는 좋습니다. 공장도 크게 들어가는데 복잡지가 않고요. 아까 보셨듯이 후진하면서 조금 좁은 문에 후진하면서 들어가는 그게 조금 불편한데요. 그 정도는 뭐 다 하는 거니까. 자, 이제 부산 간만부들을 향해서 꾸준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톨게이트. 이야, 우크레인. 중력 뭐가 안 되나? 이야. 우크레인 굉장히 큰 건데. 안 되는 모양으로 HX300 중량이 이빠이겠네. 고장 IC 고장 톨게이트 통과. 군자 분기점에서 한 3km만 또 달려오면은 군자 요금소가 나옵니다. 인천에 가면 군자 요금소. 하이패스 통과. 이야, 앞에 HBM 실었네. 25톤 커커트럭 HBM 빵빵하게 실었네.
이제 직진해가지고 호법 분기점에서 또 더 강릉 방향으로 가면 여주 분기점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갈아타고 쭉 내려가다가 낙동 분기점에서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갈아타고 영천 분기점에서 갱구 고속도로를 갈아타고 부산 톨게이트로 나갈 겁니다. 아, 쭉 달려서 계산휴게소까지 왔습니다. 계산휴게소 약간 졸려가지고 조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커피 한잔 타고 왔습니다. 주유소 복덩이 여기 있고요. 주유소 여기 가서 커피 따신 물 받아갖고 커피 한잔 타고 왔습니다. 커피 한잔 마셔야지. 여기 오는데 싹 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는 게 시간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올라오는 오다를 용인 물류창고 내일 오후 2시 10분 착으로 받아갖고 시간을 억수로 맞습니다. 이거 간만 BIT 내리고 신선대 가가지고 용인 물류창고 떠가 올라오면 됩니다. 타이어 한번 보고. 아, 근데 저녁 시간이 어중간한데. 아, 저녁 시간이 어중간한데 문경 가서 물러가야 조금 빠르고 지금 3시거든요. 3시 문경 가면 4시도 안 될 건데. 아, 그럼 문경 지나면은 저녁 먹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간을 좀 때우고 문경 가서 저녁을 먹고 그래 내려가야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문경 지나면은 저 영천 고속도로 그거는 뭐, 아, 밥이 아니거든. 조금 저녁을 빨리 먹더라도 문경 가서 저녁을 먹고 그래 가야 되죠. 아,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뭐 고속도로는 계속 뭐 촬영을 많이 담아가지고 또 식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특별한 영상이 있으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저는 천천히 내려가서 깜만부두 내리고 신선대 가서 상차해가지고 내일 용인 물류창고 오후 2시 착으로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